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피아노라는 악기의 원래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였습니다. 피아노는 여리다라는 뜻이고 포르테는 강하다는 의미죠. 피아노 이전의 악기들은 강약 조절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아노와 포르테가 가능한 악기가 등장했다는 건 당시로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가 피아노를 만든 시기엔 강약을 조절하고 여운을 남기는 악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운이 남는 걸 반기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는 것도 흥미롭네요. 피아노 포르테라는 악기가 포르테를 버리고 피아노로 남은 것도 인상적이죠. 약하고 여린 음을 사랑한 악기, 여운을 남기는 존재로 우리 곁에 남은 피아노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저녁입니다. 가을이 성큼 가까워진 것 같은 월요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크리스토퍼리스 드림이었습니다. 한 1700년경 그러니까 17세기 말경이죠. 피아노라는 악기를 창시한 이탈리아의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쓴 곡이죠. 데이비드 란츠의 피아노였습니다. 물론 데이비드 란츠가 곡을 썼고요. 크리스토포리스 드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공숙경 씨, 홀연히 가버린 여름 뒤에 가을이 완연하게 찾아왔네요. 4901번 쓰시는 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머리를 질끈 묶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어 참 좋은 진짜 가을이 왔습니다. 짧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 하셨네요. 5601번 쓰시는 분, 이렇게 오고야 말 것을 기나긴 여름이 가고야 말았네요. 안녕하세요 하셨고, 2447번 쓰시는 분,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볼 길밖에는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앉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이라는 김사인 시인의 글을 올리면서 저도 새음에 고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이영선 씨는 갑자기 찾아온 하늘에 가을에 힘들었는데 따뜻한 새음과 함께하며 편안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하셨네요. 갑자기 찾아온 가을에 힘드셨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이영선 씨도 오늘 처음부터 함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영화 카사블랑카가 떠오르는 곡이죠. As Time Goes By. 이 곡을 오늘은 헝가리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로비 라카토시 앙상블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Green Sleeves를 다니엘 코비알카의 편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비올리스트이기도 해요. 다니엘 코비알카가 편곡하고 연주한 Green Sleeves Fantasy였습니다. 그 전에는 헝가리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로빈 라카토시가 이끄는 그의 앙상블의 연주로 As Time Goes By 들으셨고요. 0235번 쓰시는 분, 오랜만에 친구들과 휴가를 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갑니다. 전주, 대전, 아산의 친구들이 박물관에서 하루를 다 쓰고 노을 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하셨고, 246번 쓰시는 분, 하늘이 계절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일정 다 멈추고 무작정 양평으로 떠나 찬찬히 둘러보니 어느덧 가을이 와 있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너무 아까운 계절입니다 하셨네요. 저분은 오늘 이 시간이 참 아름답습니다. 8143번 쓰시는 분, 가는 시간이 아까워 집 주변을 걸으며 산책 중에 사진 올립니다.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강혜경 씨께서 청하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추석 연휴 특집 잘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그 세 번째 마지막 편 노래하는 사람에 소개됐던 안젤로 브란두아르디의 노래 중에 한 곡 신청합니다. 이 곡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해드리죠.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음유시인이라고 부르죠. 안젤로 브란두아르디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곡입니다. 동쪽 장터에서라는 의미예요. Alla Fiera dell'Est입니다.
soldi, un topolino mio padre comprò. E infine il Signore sull'angelo della morte, sul macellaio che uccise il toro, che beppe l'acqua, che spense il fuoco, che bruciò il bastone, che picchiò il cane, che morse il gatto, che si mangiò il topo, che all'ergato mio padre comprò. E infine il Signore sull'angelo della morte, sul macellaio che uccise il toro, che beppe l'acqua, che spense il fuoco, che bruciò il bastone, che picchiò il cane, che morse il gatto, che si mangiò il topo, che all'ergato mio padre comprò. Alla fiera dell'est per due soldi un topolino mio padre comprò. No,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Accanto a te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이현주 씨께서 좀 전에 축하곡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결혼 7주년이에요. 39살 여자 아델라이드와 42살 남자 베드로가 만나 7년간 잘 살고 있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러시면서 정하셨던 곡. 네, 그 폭풍 속의 결혼식 장면을 잊을 수 없는 영화 About Time. 이 생각나는 노래죠. 영화 속에서 신부 입장곡으로 흘렀던 곡 일몬도였습니다. 지미 폰타나의 노래 간소네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 노래였죠. 싱어송라이터 안젤로 브란두아르디가 노래한 알라 피에라 델 레스트 동쪽 장터에서라는 곡 먼저 들으셨고요. 홍선주 씨, 차가운 저녁 공기와 참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역시 가을은 스산함이 동반돼야 제격이죠. 라고 올려주셨네요. 이번에는 샹송인데요. 팔레 모아 다무.
원래 1930년에 발표됐던 오래전 샹송입니다. 루시엔 부아이에라는 가수가 불렀었는데요. 빨레모아다무, 내게 사랑을 말해줘요. 이 곡을 오늘은 프랑스어와 영어를 섞어서 노래하는 버전입니다. 미국의 가수인데요. 올리비아 밀러신의 노래입니다. Dites-moi des choses tendres. Votre à vos discours, mon cœur ne peut pas de l'entendre. Pourvu que toujours vous répétiez chez moi suprême. Je vous aime. Vous savez bien que dans le fond, je n'en crois rien. Mais cependant je vous encore écoutez ce mot que j'adore. Pour toi voisin son cœur est sain, qu'il a ma mère en frémissant. Mais père c'est de sa belle histoire. Et malgré moi je vous y crois. Speak to me of love and say what I'm longing to hear. Tender words of love, repeat them. Can I implore you? Speak to me of love and whisper these words to me, dear. I adore you. Il est si doux, mon cher trésor d'être un peu fou. La vie est parfois trop amère. Si l'on n'y croit pas aux chimères, le chagrin notre vie apaisé. On sent que Zol est un baiser de cœur en guerre et de la blessure par un sémant qui la résout. Just
up to the sky. Something's coming up ahead to turn your tears to dew instead. And so I hold on to this advice. When change is hard and not so nice, if you listen to your heart the whole night through, your sunny someday will come one day soon to you. 잘 견디라는 응원의 가사죠. Hang on Little Tomato였습니다. 핑크 마티니 그들의 2집 음반에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파글레모아 다무르 내게 사랑을 말해줘요 라는 샹송을 미국의 가수 TV 오디션 출신의 가수 올리비아 밀러 씨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일생에 한 번은 그곳에 꼭 가보고 싶다. 저마다 마음에 적어두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몽생미셸도 그런 곳이 아닐까 싶네요. 몽생미셸에 도착해서 갯벌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면 가장 먼저 왕의 문을 지나게 됩니다. 왕의 문이라는 이름과 달리 아주 소박한 문이죠. 그 문 뒤에는 Grande Rue, 큰 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길이 있는데 이 길 역시 큰 길이 아닌 골목길입니다. 몽생미셸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 같죠. 왕의 문에서 수도원에 이르는 길엔 아름다운 주물 간판이 가득하고 골목 사이엔 이곳 사람들만 아는 비밀의 통로도 많습니다. 그 샛길이 비밀의 통로인 줄 알아도 선뜻 들어서기는 어렵죠. 한 사람이 지나기도 쉽지 않은 골목인데다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될지 여행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덕길을 걸어 마침내 수도원에 도착하면 장식이 거의 없는 수도자들의 성당이 숙연하게 펼쳐지죠. 이 수도원에선 아무런 난방장치도 없이 오직 스테인드 글라스로 들어오는 햇살에만 의지했었다고 합니다. 수도자들의 식당에선 침묵 속에 식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수도자가 성서와 종교 서적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는 찾아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최대한 예우하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죠. 순례자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수도원을 돌아보는 동안 여행자는 저절로 침묵하게 되고 발걸음을 따라오는 고요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수도자들이 유일하게 바깥 공기를 쓸 수 있었다는 회랑을 지나면 몽생미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쪽 테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새에 딸린 망루처럼 보이는 서쪽 테라스는 바다 쪽으로 둥글게 튀어나와 있죠. 그 테라스 끝에 서서 민물 떼면 바다의 일부가 되는 드넓은 갯벌을 바라보는 건
이상하리만큼 평화롭고 감동적입니다. 그 테라스엔 꼼짝 않고 서 있는 여행자가 정말 많습니다. 몽생미셸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나고 싶다면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을 천천히 걷고 수도원을 만나고 서쪽 테라스에 나왔을 무렵 노을에 물드는 갯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천천히 몽생미셸을 빠져나와 갯벌 위에 놓인 다리에서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둠에 물들어가는 몽생미셸에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잊을 수 없는 몽생미셸이 거기 있을 겁니다. 몽생미셸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은둔하는 수도자들의 섬이었으니까요. 파리에서 간다면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거의 4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길이지만 닿기 어렵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 곳이기도 하죠.
몽생미셸 안에는 여행자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몽생미셸의 건너편 마을에 숙소를 잡는 편이 훨씬 좋죠. 에펠탑에선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몽생미셸 안에서는 이 바위섬과 수도원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보이지 않으니까요. 만약 몽생미셸에서 하루를 묵어간다면 이른 아침에 반드시 양들이 풀을 뜯는 풀밭 근처의 전망대로 꼭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즈음엔 아마도 거의 매일 안개가 피어오를 텐데 이른 아침 안개 속에 신비롭게 떠있는 몽생미셸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행자의 노트, 오늘은 노르망디에 있는 수도원섬 몽생미셸을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이 몽생미셸로 시작되죠. 아마도 이 영화 보고 나서 그곳에 가고 싶 다는 생각 안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영화 라스트 콘서트 OST에서 생미셸 전해드렸습니다. 제목의 생미셸은 몽생미셸이죠. 1976년 루이지 코치 감독의 이탈리아 영화였죠. 감독과 또 영화 음악 작곡가는 이탈리아 사람들이었고 여주인공도 이탈리아 배우였고 남자 주인공은 영국 배우의 대사는 영어로 했고 배경은 프랑스였죠. 영국과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음악은 이탈리아의 스텔비오 치프리아니가 맡았죠.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그 유명한 오리지널 스코어 대사가 들어간 트랙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임향실 씨, 즐거울 때 많이 즐기고 보고 싶을 때 많이 보고 몽생미셸 추억의 끝자락을 잡고 여행했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은 그곳이 그립습니다. 나와 내가 잘 지낼 수 있게 가이드 되어주시는 세상의 모든 음악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임향실 씨. 전정옥 씨는 영화 라스트 콘서트 책을 먼저 읽고 나중에 영화를 봤죠. 처음 클래식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가고 싶습니다. 몽생미셸 하셨고 0809번 쓰시는 분, 이 곡은 항상 저를 설레게 합니다. 지금도요 하셨네요. 8260번 쓰시는 분, 오늘 아이들 학교에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있었는데 재밌었다며 이야기 듣는 중에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도 우연히 소식을 들을 수 있구나 싶어서 반갑고 대학 때가 떠올라 살짝 설렜네요. 그리운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는 저녁입니다. 라고 8260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금발의 제니입니다. 이 곡은 스티븐 포스터의 곡이죠. 제목이 되게 여러 개예요. I dream of Jenny with a light brown hair 또는 Jenny with a light brown hair 아니면 그냥 Jenny라고도 하고요. 또 I dream of Jenny라고도 하죠. 만토바니 오케스트라는 I dream of Jenny라는 제목을 썼네요. 들어보시죠.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애타는 시간이여 나 홀로 저민다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여 내 마음 알릴세라 눈빛 돌리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여 나 홀로 벅차다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여 김효근 작사 작곡의 가곡 첫사랑이었죠. 마음 설레는 첫사랑.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I Dream of Jeannie, 우리에게는 금발의 제니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스티븐 포스터의 곡. 이 곡은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8093번 쓰시는 분께서 좀 전에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여기는 홍천이에요. 강변을 걷다가 낚시하는 분을 보면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 생각나더군요. 언제든 시간 되면 이 곡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8093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고요.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오늘 정말 날씨 좋았죠? 하늘도 더 높아진 것 같고 말이죠. 지금 이 어두워진 저녁 시간 지금 제가 모니터로 보고 있는 반포대교 쪽
영상도 참 색감이 참 아름답네요. 참 좋습니다.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OST에서 한 곡입니다. Haunted by Waters, A River Runs Through It. OST의 맨 마지막 트랙이죠. 마크 아이샴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였죠.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OST에서 Haunted by Waters, A River Runs Through It 였습니다. 마크 아이샴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공연 선물 안내해드리죠. 올해로 16회를 맞는 서울국제음악제가 오는 10월 18일 금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중부 유럽 여행이라는 주제로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의 대표 작곡가들의 걸작들이 연주될 예정인데요. 현재 피츠버그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 만프레드 호네크가 이끄는 심프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엘리나 베헬레,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피아니스트 문지영, 테너 이안 부스트리치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총 7번의 공연 중에서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분들은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등이 연주되는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폐막음악회 공연에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글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각각 두 장씩의 공연 티켓 드리겠습니다.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수비수비수 수비수비수 Zooby-zooby-zoo, zooby-zoo, zooby-zoo means that I love you. Zooby-zooby-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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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by-zoo, zooby-zoo means that I love you. Here's a simple idea for you. Heavenly music and only for two. Don't need the words, they get in the way. Here is what you say. Zooby zooby zoo. Zooby zooby zoo. Zooby zooby zoo. Zooby zoo zooby zoo means that I love you. I can't explain this feeling that you need so appealing. So all I do is zoobie zoo. Our hearts are close together. This tune is ours forever. Zoobie zoobie zoo, zoobie zoo, zoobie zoo means that I love you. A simple idea for you. Heavenly music and only for two. Don't need the words, they get in the way. Here is what you say. Zooby zooby zoo. Zooby zooby zoo. Zooby zooby zoo. Zooby zoo zooby zoo means that I love you. Zooby zooby zoo, zooby zoo, zooby zoo means that I love you. Zooby zooby zoo.
city of secrets. Every lover has shared. Narrow streets lead to archways and thoughts of people who cared. Pictures painted in sunlight, happy memories of one night. Secrets whispered in a fountain's spray. Step by step we go walking where those lovers have gone. Can you still hear them talking of times they wandered alone? Some were gay and light-hearted, others cried when they parted. Carved initials in the stone, echoes of a tender song. The secrets, the secrets of love. Every kiss and every tear, they are all remembered here. The secrets of love.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는데요. 두 곡 모두 같은 목소리, 같은 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수라기보다는 배우로 많이 기억하시죠? 소피아 로렌이라는 이탈리아 배우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1934년에 태어났고요. 1950년부터 10대 시절부터 영화에 출연했고, 아마도 1970년에 해바라기라는 영화로 많이 기억하실 배우죠. 소피아 로렌의 노래 가운데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주비주비주라는 곡, 26살 때 목소리, 1960년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4년 뒤인 1964년에 불렀던 곡 Secrets of Rome, 로마의 비밀들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고향인, 소피아 로렌의 고향인 로마의 곳곳을 소개하는 미국의 TV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소피아 로렌이 직접 등장해서 로마라는 도시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다큐의 음악을 영국의 영화음악가 존 베리가 맡았습니다. 존 베리가 작곡하고 소피아 로렌이 노래한 Secrets of Rome 방금 두 번째로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소피아 로렌이 90세가 됐더군요. 네. 이번에는 영화 음악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모두 헨리 맨시니가 작곡한 곡들입니다. 그 가운데 소피아 로렌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와 함께 출연했던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1970년작 영화 해바라기의 사랑의 테마, 헨리 맨시니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어보시죠.
영화음악가 헨리 맨시니의 곡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 작곡가였죠. 지난 1994년에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작품은 1950년대부터 2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해바라기의 사랑의 테마였고요. 두 번째로 들으신 곡,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 줄리 앤드류스와 록 허드슨 주연의 영화 미래. 원제는 Darling Lily였습니다. 미래 OST에서 집시의 바이올린. 예전에 영화음악실에서 참 많이 들었던 곡이죠. 이 헨리 맨시니가 특히 그 스테레오를 극명하게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곡에서 더 그렇죠. 바이올린은 왼쪽에, 아코디언은 오른쪽에 완전히 나눠서 양쪽으로 들리는 사운드였죠. 집시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세 번째 곡은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었어요. 1961년. 역시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 오드리 헵번 주연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가운데 테마곡 문 리버, 조니 머서가 작사했죠. 헨리 맨시니의 곡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호베르투 카를로스, 브라질의 가수입니다. 싱어송라이터인데요. 호베르투 카를로스가 스페인어로 노래한 곡입니다. 원곡은 아르헨티나 가수 스페인의 가수 그레고리오 바리오스가 1950년대 때 불렀던 곡인데요. 아브라사메 아시, 이렇게 날 안아주세요. 호베르투 카를로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Noche yo quiero sentir de tu pecho el inquieto latir cuando estás a mi lado. Abrázame así, que en la vida no hay nada mejor que decirle que sí al corazón cuando pide cariño. Abrázame así y en un beso te voy a contar el más dulce secreto de amor que hay en mi corazón. Acércate a mí y esta noche vivamos los dos la más linda locura de amor. Abrázame así. Abrázame así, que en la vida no hay nada mejor que decirle que sí.
acaricia el corazón cuando pide cariño. Abrázame así y en un beso te voy a contar el más dulce secreto de amor que hay en mi corazón. Acércate a mí y esta noche vivamos los dos la más linda locura de amor. Abrázame así. Acércate a mí y esta noche vivamos los dos la más linda locura de amor. Abrázame así. Así, abrázame así. Senza corona e senza scorta, bussò tre volte un giorno alla tua porta. Bianco come la luna il suo cappello, come l'amore rosso il suo mantello. Tu lo seguisti senza una ragione, come un ragazzo segue l'aquilone. E c'era il sole e avevi gli occhi belli, lui ti baciò le labbra ed i capelli. C'era la luna e avevi gli occhi stanchi, lui pose le sue mani sui tuoi fianchi. Furono baci e furono sorrisi, poi furono soltanto i fiordalisi che videro con gli occhi delle stelle fremere al vento e ai baci la tua pelle. Dicono poi che mentre ritorna nel fiume chissà come scivolavi, è lui che non ti volle creder morta, bussò
cent'anni ancora alla tua porta. Questa è la tua canzone, marinella, che sei volata in cielo su una stella. E come tutte le più belle cose, mi vestì solo un giorno come le rose. E come tutte le più belle cose, mi vestì solo un giorno come le rose.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가수 레나토 제로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곡은 뭐 좋은 곡들이 참 많아서 여러 곡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원래 파브리치오 데 안드레라는 이탈리아 가수, 그 아주 낮은 목소리가 매력적인 가수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버전이었습니다. 파브리치오 데 안드레의 라 간조네 디 마리넬라, 마리넬라의 노래라는 곡을 레나토 제로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그 앞부분에 정말 낮게 깔리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죠. 레나토 제로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질 가수 호베르트 카를로스가 노래한 아브라사메 아시, 이렇게 날 안아주세요. 스페인어로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인데요. 이 연주는 팻 메스니가 폴란드의 가수 안나 마리아 요펙과 함께 작업한 앨범 우포예니의 환희라는 제목의 앨범에 수록된 연주곡입니다. 그 우포예니라는 곡도 가끔 전해드리고 있죠. 이 곡의 제목은 폴스키의 늘어오기라는 곡이에요. 폴란드의 길들이라는 곡인데 같은 제목의 폴란드의 TV 시리즈의 주제곡입니다. 팻 메스니가 기타로 연주하는 폴스키의 들어오기 들어보시죠.
살짝 리듬감 있는 애상이죠. 크리스 스피리스, 그리스계 미국 뮤지션, 작곡가이자 또 여러 악기를 다루지만 기타가 메인입니다. 크리스 스피리스의 곡 가운데 에로스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 폴스키의 들어오기, 폴란드의 길들이었고요. 이번에는 노르웨이로 넘어갑니다. 시셸 쉐쉐버라는 가수죠. 시셸의 노래하는 소리아 모리아라는 곡인데요. 19세기 중반 노르웨이의 유명한 동화 소리아 모리아 성이라는 그 동화에서 영감을 받아 쓴 곡이죠. 소리아 모리아를 시셸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영화 제목처럼 요즘엔 우리가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세상은 공상과학소설에나 보던 일이었는데 요즘 우리 곁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업데이트가 만능은 아니라는 걸 실감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두 달 전쯤에 컴퓨터가 업데이트되고 난 뒤에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던 마우스와 키보드가 작동하지 않아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유럽의 여러 공항에서도 비행기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는데 그건 역시 시스템 업데이트 후에 생긴 오류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때 며칠 동안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매일 당연하게 사용하던 마우스가 그렇게 편리한 도구였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키보드에 달린 트랙패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미 마우스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불편한 며칠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업데이트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예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는 걸 보면 업데이트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시스템은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죠. 그런데 그 최신 업데이트 중에서 과연 정말로 필요한 기능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업데이트를 위한 업데이트에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대부분의 업데이트는 바람직합니다. 업데이트를 잘하는 사람이 유연한 삶을 살 수 있고 삶을 조금 더 홀가분하게 만들고 즐겁게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업데이트를 자주 할 수 있기를.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업데이트까지 강요받을 땐 과감하게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버튼을 누를 지혜로움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애니메이션 이모티 더 무비라는 애니메이션 OST에서 인스타그램 파리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화 음악가죠. 패트릭 도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노르웨이 출신의 가수죠. 얀 베너 다니엘슨의 노래입니다. Guardian Angel. 생전에 마지막 발표했던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수호천사죠.
노르웨이 가수 얀 페온의 다니엘슨의 노래 가디언 엔젤, 수호 천사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안종호,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